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4년 제1회 산업안전 기사 실기 필답형 기출 문제를 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답을 쓰실 종이만 내놓으시고요. 교재는 좀 덮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는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먼저 답안을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가답안이죠. 그러니까 대략적인 윤곽을 좀 잡으실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답이 있는 것을 바로 보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굉장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를 믿고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도 답을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 제가 답안을 작성할 때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해답을 확인할 때 한번 더 확인하시고, 이게 반복학습입니다. 그죠? 굉장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표지 중에서 응급구호표지를 그리시오 그랬습니다. 이 글이라는 거는 딱 정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몇 가지 아주 간단한 누구라도 그릴 수 있는 것, 그런 것만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표지를 다 그리는 연습은 절대로 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응급구호는 충분히 그릴 수가 있습니다. 녹십자와 또 반대다. 그죠? 안내표지 중에서는요, 바탕이 녹색이고 관련 보호나 그림이 흰색이 있고, 바탕이 흰색이면서 관련 보호나 그림이 녹색이 있는데, 이게 녹십자와 응급구호가 서로 반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응급구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비상용 기구도 비슷하죠. 그죠? 비상용 기구는 가운데 비상용 기구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잘 나오지 않죠. 여기에 망치를 하나 더 그려놓습니다. 그죠?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크기에 대한 기준은 표시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색상만 글자로 써주시면 됩니다. 보통 글이라고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답안을 검정색 볼펜으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칼라로 된 거는 반드시 글자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탕은 적으시고 관련 부호 및 그림은 적으시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탕은 녹색으로 해야 되고요. 관련 부호 및 그림은 흰색으로 그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답안 쓰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탕은 녹색이고 칼라로 된 것도 한번 참고로 보시라고 제가 넣어놨습니다. 관련 부호 및 그림은 흰색으로 나타내주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실 때는 화살표를 해서 여기에 바탕은 해서 바탕, 그리고 관련 부호나 그림은 관련 부호 및 그림은 해서 써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답안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이외에도 색상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색상을 쓰라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금지 표지부터 해서 한번 색상만 한번 정리를 해보죠. 안전 표지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하려면 힘듭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색도 기준의 숫자에 관련된 것부터 해서, 그리고 금지 표지의 종류 외우는 것, 경고 표지에서도 마른 모에 해당되는 기본 모형이 빨간색에 해당되는 종류부터 해서 급한 인산부 폭발하는 거 있었죠. 이런 걸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안전 표지에서 여러 형태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다 우리가 공부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효과를 거두셔야 됩니다. 자, 지금 색상에 관련된 것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색상이 나왔으니까요. 자, 금지 표지입니다. 그죠? 기본 모형. 자, 여기 이제 기본 모형입니다. 기본 모형은 빨간색이죠. 그리고 바탕은 흰색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관련 부호나 그림은요, 검은색입니다. 그 다음에 경고 표지가 참 중요하죠. 경고 표지는 마른 모와 삼각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냅니다. 그죠? 마른 모일 경우에 금지 표지와 너무 유사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응용된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박스 안에 여러 가지 안전 표지의 종류를 넣어 놓고요, 기본 모형이 빨간색인 것을 모두 고르세요, 이런 문제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모형이 빨간 게 금지만 있는 게 아니라 경고 표지에도 있습니다. 그죠? 자, 기본 모형 빨간색입니다. 바탕이 흰색이지만 여기는 무색이라는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들어가는 관련 부호나 그림은 검은색으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삼각형으로 들어가는 거는 색깔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죠? 안에 들어가는 관련 부호 및 그림이 있는데 기본 모형과 관련 부호 및 그림이 다 검은색으로 똑같죠. 그리고 바탕은 노란색입니다. 그죠? 가장 많이 문제에서 활용되는 것이 금지와 경고 표지입니다. 지시 표지도 알아는 두셔야 되는데요,
기본 모형의 색깔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기본 모형과 바탕 자체가 파랗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파란색이라서 바탕은 파란색,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표시해주는, 즉 착용해야 될 보호구에 관련된 그림은 흰색으로 나타냅니다. 그죠? 전체가 다 뭐냐? 파란색이죠. 파란색. 그 다음 안내 표지는 지금 나왔습니다만 바탕이 흰색이면서 녹색도 있고요. 바탕이 녹색이면서 흰색도 있습니다. 그죠? 대부분은 바탕이 녹색이고 관련 보호나 그림은 흰색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색상에 관해서 얘들이 한번 정리를 했고, 이거 외에도 안전 표지에 관련된 건 완벽하게 정리 한번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관련되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라고 제가 팁으로 넣어놨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자, 색도 기준도 한번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2번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환경 미화 업무 등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되는 세척시설 4가지가 있습니다.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에 등장한 문제로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외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환경 미화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땀도 많이 흘리고 옷도 많이 더러워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옷도 벗어서 씻어야 되고 몸도 씻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자, 들어가셔서 옷을 먼저 벗어야 됩니다. 탈의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탈의시설 아무데서나 벗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 벗었느니 옷은 씻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세척해야 됩니다. 즉 빨아야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세척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몸도 씻어야 됩니다. 얼굴을 씻으면 세면시설일 것이고 전체를 씻으면 목욕시설이 되겠죠. 그죠? 이런 게 다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시면 돼요. 옷을 벗는 것과 옷을 빨아야 되는 것, 옷을 씻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몸도 세수를 하고 몸 전체를 씻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굳이 많이 오셔도 되죠. 그죠? 자, 세면시설이 있고 목욕시설이 있고 세면시설, 목욕시설이 있고 탈의시설이 있고 세척, 세탁이라고 해야 됩니다. 비슷한 말이라 할지라도 항상 용어 자체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는 법을 따라가 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비슷하다 하더라도 서놓고 우길 필요 없이 법률상에서 정해놓은 용어로 따라가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세탁시설로 정리를 해놓으십시오. 자, 그러면 네 가지 시설이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3번입니다. 파브로브의 조건 반사설에서 학습 이론의 원리 네 가지를 쓰시오 그랬습니다. 자, 네 가지를 쓰라고 그랬는데 학습 이론 중에서는 파브로브의 조건 반사설과 숀다이크의 시행착오설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SR 이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파브로브의 조건 반사설에서는 원리라 그래서 네 가지가 나옵니다. 자, 계속성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강도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일관성의 원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숀다이크의 시행착오설에 가게 되면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학습의 법칙 세 가지가 나옵니다. 준비의 법칙이 있고요. 연습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 효과의 법칙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숀다이크 같은 경우에는 외우실 때 준비해서 연습하면 효과를 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실기 필답형 쪽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학습의 이론에 관련된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성의 원리 외우셔도 되고요. 개강일시다 이렇게 제가 외우시라 그랬는데 외우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의미를 알아두셔도 됩니다. 계속성이라는 것은 개에게 밥을 줄 때에 종 치고 밥 주는 실험이었습니다. 그죠? 종을 치고 밥을 주는데 이걸 계속하지 않으면 중간에 끊어버리면은 학습의 효과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강도의 원리도 센 정도를 같이 하라는 겁니다. 종소리의 세기라든지 똑같이 해줘야 돼요. 어느 날은 뭐 굉장히 세게 때리고 어느 날은 작게 때리고 이러면 학습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럼 학습의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일관성의 원리는 종 치고 밥 주는 것이 했다면은 일관성 있게 하라는 겁니다. 어느 날은 밥 주고 종 친다든가 이 역으로 일관성 없게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학습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종을 치고 예를 들어서 10초 있다가 밥을 줬다면 그 시간을 지켜주는 게 좋죠. 종 치고 난 뒤에 5분 있다 주고 종 치고 난 뒤에 1시간 있다 주고 종 치고 난 뒤에 1분 있다가 주고
공부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 지켜서 하게 되면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고 났더니 나중에는 종만 쳐도 뭡니까? 이 개가 밥이 나오는 줄 알고 침을 흘리더라는 거죠. 밥 먹을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왜냐? 공부가 됐다는 겁니다. 개가 학습이 됐기 때문에 종치면 밥 준다 하는 자체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게 학습입니다. 그죠? 자, 학습 이론 원리 네 가지였습니다. 일관성, 강도, 시간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 이렇게 네 가지 알아두시고 숀다이크의 시행착오설에 관련된 학습의 법칙도 아울러서 같이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